봄을 가득 담은 박선율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지난달 4월 5일부터 박선율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봄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장지에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 10여 점이 오는 31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특히 고운 분체 물감을 얇게 여러 겹 겹쳐 섬세하게 채색한 신비롭고 독특한 여인의 이미지는 재질을 가늠하기 힘든 색채로 표현해 새롭고 산뜻합니다. 또 검은색 윤곽선으로 거침없이 그려낸 사실적인 거리 풍경은 박 작가의 출중한 필력의 퀄리티를 유감없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 수묵 담채화에서 수묵 채색화로 이어지는 그림의 이제 기법들과 화풍들을 관람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 관람 포인트는 입구에 있는 여인들 작품인데요.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그녀들이 20대, 30대, 40대로 연관되는 그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이제 집 밖을 나와서 조용히 한산한 이곳에서 이제 나누지 못했던 예술적 감성과 편안한 안식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선율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남 미술대전에서 다수 수상하고 현재는 여수 미협 청맥회 구성회원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화폭을 넓혀왔습니다. 섬세한 선과 선명한 색감으로 그윽하고 부드러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요즘처럼 정체된 마음을 다독여주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